예, 저희는 그 5개 코스 중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영실 코스에 있습니다. 이곳이 이점이 코스의 이점이 영실을 주변으로 해서 그 서쪽에 있는 오름들의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영실은 한 6만 년 정도 되는데 앞에 보이는 본래 오름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중인 한 3만 년 정도 전에 형성된 오름들이고요. 그 주변으로도 한 상당히 많은 수의 오름들이 보입니다. 멀리는 삼방산도 보이고 소악산까지도 날씨가 좋으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한라산은 1950m의 높이를 가지는데 한 1000m 정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한라산 고지대라고 한다면은 1000m부터 한 1950m까지 한 거의 한 20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화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실 코스의 이점 중에 하나가 경사가 좀 급한 반면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영실에 거의 올라서면은 서쪽으로 많은 오름 골락들이 보입니다. 제주도에 한 360여 개의 오름들이 분포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들 오름들은 실제로 각각 형성 시기가 다 다르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영실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년 정도 전에 형성되었고요. 가까이 보이는 벌레 오름 같은 경우는 한 3만 년 정도 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영실로 올라서게 되면 윗세 오름이 있는데 그 오름은 영실보다는 후기이고 벌레 오름보다는 좀 더 빠른 시기에 형성된 오름들이 분포하게 되겠습니다. 저 멀리는 삼방산이라든지 더 멀리는 비양도도 볼 수 있는 좋은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서귀포하고 약간 제주시하고 다 보이네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실제로 한라산에는 한 40여 개의 오름들이 분포하고요. 한라산에도 한라산 고지대에도 한 40여 개의 오름들이 분포하고 이들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중에 한 7, 8개 정도의 오름들은 형성 시기를 거의 파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. 몇만 년 정도? 우리가 서 있는 영실이 한 6만 년 정도, 그리고 저기 백록담은 한 2만 3천 년, 그리고 삼각봉 같은 경우는 한 8만 년, 그리고 99골 같은 경우는 한 10만 년, 그리고 성판악 같은 경우는 한 3만 년 정도에 형성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. 저걸 TV에 다 피해서.